자, 2월 23일 다이어트 23일 차 아침 몸 상태입니다. 좀 빠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하루하루가 좀 다르게 제 눈에는 좀 달라 보이네요. 자, 그러면 체중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현재 시간 8시 49분입니다. 오늘 좀 늦잠을 잤고요. 빨리 준비하고 운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 현미밥 200g입니다. 그리고 삶은 달걀 1개, 단백질 보충제 45g.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끼니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면이 안 좋은 게 아니고 밀가루가 안 좋죠. 밀가루가 안 좋아요.
자, 현재 시간 1시 53분입니다. 운동만 마치고 왔고요. 두 번째 게임 보여드리고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밥은 현미밥 200g인데 좀 이따 먹을 거고요. 세 번째 끼니 때. 두 번째 끼니는 삶은 달걀 1개랑 바나나 2개.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끼니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자, 현재 시간 3시 26분입니다. 오늘 세 번째 끼니고요. 보여드리고 저는 점심 식사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현미밥 아까 말씀드렸던 200g, 그리고 닭가슴살은 300g, 그리고 야채 이렇게 해서 오늘 세 번째 끼니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자, 현재 시간 7시 27분입니다. 오늘 네 번째 끼니고요. 저녁 식사 보여드리고 저는 또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현미밥이고요. 200g, 그리고 야채, 닭가슴살 200g에 양배추, 풋고추, 양파 이렇게 들어갔고요. 이거는 그냥 김입니다. 굽지도 않았고 기름이나 뭐 소금도 전혀 없는 그냥 생김이고요. 이렇게 해서 오늘 네 번째 끼니 먹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현재 시간 9시 39분입니다. 오늘 마지막 끼니고요. 보여드리고 마지막 끼니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 항상 같죠. 요 단백질 보충제 45g에 고구마 200g입니다. 오늘 마지막 끼니 먹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보시면은 어제랑 조금 더 틀리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그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. 와, 안 빠지네, 안 빠지네. 빠져도 뭐 별로 티가 안 나네라고 하는 그 시점이 조금만 버티시면, 근데 그 시기가 진짜 좀 힘들죠. 그 시기까지 오시기가. 근데 조금만 버티시면 그 변화. 그러니까, 뭐라 그래야 되지? 요 정도가 넘어야 이제 본인이 티가 나요. 근데 본인이 지금 현재 여기야. 열심히 버텨서 여기까지 오셨어요. 여기까지 오셨단 말이야. 근데 여기 너무 힘들어. 여기서 다들 포기하셔. 버티고 여기까지 딱 넘어가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인이 막 몸이 바뀌는 게 느껴지시는데, 호랑이랑 곰이랑 곰에 그 굴에 들어가가지고 마늘이랑 쑥이랑 마늘이죠. 그거 먹고 호랑이도 여기까지 버텼어. 호랑이도 여기까지 버텼어요. 근데 못 버티고 나갔어 호랑이는. 근데 곰은 여기까지 버티고 넘어갔죠. 사람 됐어요.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. 두 마리의 차이점은 그 조금이에요, 조금. 다이어트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 같아요. 한 명은 사람으로 살고 이제 한 놈은 그냥 계속 짐승이죠. 짐승의 왕이어봤자 사람의 구경감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까지 버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아, 복근 부럽다고 다 하실 수 있어요, 켄지님. 진짜 제가 그냥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다 하실 수 있어요. 나라는 사람도 하는데 왜 본인이? 제가 장담하는데 제 방송 지금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저보다 운동신경 없으신 분들 저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운동신경 진짜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. 진짜로. 저 여태까지 살면서 저보다 운동신경 나쁜 사람 못 봤어요. 안녕하세요, 키다리 형입니다. 이번에 여러분들의 응원과 성원에 힘을 얻어 제가 입고 있는 헬스 나시티 제작을 했습니다. 브랜드명은 맥스트롱입니다.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앞면은 일반 나시티와 동일해 보이지만 뒷면은 편안함과 운동시 불편을 최소화를 위해 스트링거를 주었습니다. 혹시 헬스장 옷이 불편하신 분이나 헬스 나시티를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, 개인적인 옷을 입고 운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헬스 나시티 맥스트롱을 추천드립니다. 많은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